안녕하십니까. 자이솜입니다. 오늘은 엑세스카다에서 OPC UA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OPC UA 활용해 자이솜 빅데이터 솔루션인 엑스다스를 활용하겠습니다. 우선 엑스다스를 먼저 실행한 뒤에 엑세스카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엑스다스의 왼쪽 디바이스 탭에서 연결할 새 장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더넷 방식으로 PLC 통신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 추가를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LSIX XGT로 설정한 뒤에 CPU는 XGB, 원격지 주소는 192.168.1.104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통신하고자 하는 장비에 따라서 프로토콜과 주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왼쪽 탭에서 태그를 선택한 뒤 태그를 종류별로 한 개씩 추가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아날로그 태그 추가. 장치는 자이솜 장치. 장치의 주소는 D104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 태그와 문자열 태그 각각 한 개씩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룹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룹 안에는 아날로그 태그와 디지털 태그를 한 개씩 추가해 주겠습니다. 장치와 태그 설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니 엑스다스를 구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를 시작한 뒤 프로젝트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 실행되었는지 OPC UA 클라이언트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잘 접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그마다 노드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노드 아이디는 나중에 엑세스카다에서 태그의 장치내 주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엑세스카다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미리 배경화면과 텍스트,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화면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선 장치를 먼저 설정해 보겠습니다. 상단 보기에서 장치 탐색기 클릭. 왼쪽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에 새 장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로 추가한 장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뒤 기타 연결 방식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 속성에서 프로토콜을 OPC UA로 설정하겠습니다. 오피시 UA 주소도 설정해 줍니다. 장치를 추가했으니 이제 태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왼쪽 태그 탐색기에서 엑스다스와 동일하게 태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태그를 모두 생성하셨으면 각 태그마다 장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오른쪽 속성에서 장치, 오른쪽 점세 개를 누른 뒤에 미리 생성한 장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장치의 주소에는 OPC UA 노드 아이디를 입력해 줍니다. 엑스다스의 경우 OPC UA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태그들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태그 설정이 끝났으면 OPC UA로 태그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HMI에서 텍스트에 바인딩 태그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저장 후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장치에서 값을 바꾸면 xdas를 통해 OPC UA로 값을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